안녕하십니까, 소망52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블루레이 원박싱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작품은 딱 보시면 아시죠? 백투더퓨처 35주년 기념 한정판 4K 울트라 HD 블루레이 패키지입니다. 스트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나름 경쟁을 뚫고 어렵게 구했습니다. 백투더퓨처 35주년 이렇게 되어 있군요. 야, 시간 엄청 흘러갔네요. 근데 뭐 일단 아웃케이스를 보고 계시는데요. 아웃케이스는 뭐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네, 솔직히 뭐 그냥 깔끔하게 해상도 올렸다 이 정도의 느낌이고요. 자, 내용물을 보죠. 세계의 3부작이죠. 우리가 로버트 저메키스의 전성기, 마이크 제이 폭스가 이제 전성기 시절을 대표하는 작품이죠. 스필버그의 제작. 당시 뭐 개봉 당시에는 사실 논란이 좀 있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논란이죠. 시간 여행을 하는데 어떻게 엄마랑 사랑에 빠지고 뭐 그러냐, 굉장히 유교적인 뭐를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뭐 개봉이 늦었다 그랬어요. 실제로 1편의 경우에 2편 3편은 집회사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빨리 개봉을 했습니다. 백투더퓨처 지금 요거에 지금 테이핑을 했고요. 지금 아웃박스 구성은 뭐 위에 백투더퓨처 35주년 한정판 3부작 써있고요. 옆에 이제 좀 아웃케이스에 나와있는 이 부분에도 이제 백투더퓨처 똑같은 동일한 내용, 그 다음에 앞부분에는 이제 마이클 제이 폭스와 크리스토퍼 로이드 모습이 보입니다. 이 배우가 빌런 역할인데 지금 이름은 생각 잘 안나는데 찾아보면 있겠죠. 그 다음에 뒷면에 이제 스펙이 있어요. 그래서 총 6장의 디스크에 대한 스펙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오디오와 서브 타이틀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 보너스가 한 1시간 정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35주년을 맞이해서. 모두 이제 4K로 됐고요. 여기에 이제 옆으로 보시면 이 3개의 스틸북이 패킹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열어보죠. 자, 아웃케이스를 빼면, 아웃케이스를 빼고 나면 이렇게 세 편이 이미지가, 이 드로리안이죠. 이 세 편을 가로지르는 타임머신, 이 드로리안이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됐습니다. 이게 잘 보면 시대 배경에 따라서 이 차 한 대지만 약간 다른 이미지예요. 1986년을 이미지로 해서 이 3편은 100년 전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50년으로 가니까 한 30년 전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시대 배경을 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편 뒷면, 2편 뒷면, 3편 서부시 들어가죠.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미래로 가는 거군요. 미래로 가고요. 이건 과거로, 미래로, 한참 과거로 가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패킹이 되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Back to the Future라고 나와 있는 그 면이 보이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세우면 2편, 3편 거의 동일한 디자인입니다. 그 다음에 윗면에 보시면 뭐 그냥 이미지가 이어져 있는 거니까 특별하게 뭐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자, 스틸북을 일단 열어볼게요. 1편부터 1편 잘 열어야 되겠죠? 이게 케이스 메이드 인 덴마크로 써있어요. 네, 테이핑이 됐고요. 그 다음에 1편의 주요 이미지들이 눈에 보입니다. 4K 디스크죠? 4K 디스크고 그 다음에 블루레이 디스크 두 장이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수록되어 있고요. 디스크 내 뒷면은 이렇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인내에는 이제 1편의 하이라이트 장면들이 눈에 보이네요. 뒷면에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편의 구성이고요.
자, 2편의 어패킹 패키지 보죠. 2편을 보죠. 미래로 가는 암울한 미래를 살고 있는 마티기. 자, 2편의 포스터 이미지가 디스크 디자인으로 채용되고 있고요. 역시 2편의 주요 이미지들이 담겨져 있네요. 2편의 주요 이미지들, 리톰스 되어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네, 여기 뒷면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디스크는 거의 독일화 디스크인데 4K 붙어있느냐 안 붙어있느냐의 차이의 구성, 인쇄 색감이 조금 다르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3편이죠. 3편 3편은 100년 전으로 갑니다. 1885년이죠. 이렇게 아웃패킹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보너스 데스크까지 3장이 수록되어 있네요. 자, 본편에 해당되는 4K, 그 다음에 2D, 일반 블루레이가 수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너스 데스크가 수록되어 있네요. 유럽판인가봐요. 등급표시가 수록되어 있군요. 자, 그 다음에 3편에 역시 주요 이미지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배우가 이 마이클 제이 폭스와 크리스토퍼 로이드, 이 세 배우가 하여튼 모두 세 편에 모두 등장하는 그런 영화죠. 이렇게 세 편입니다. 자, 이렇게 1, 2, 3편이 연결된 이미지로 되어 있는 Back to the Future 35주년 기념 에디션, 지금 국내 출시된 버전 같습니다. 내부 디스크를 보는 거는 이제 좀 분량이 많아 보이지만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들 지금 Back to the Future 1편,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1편의 블루레이, 4K 블루레이의 메뉴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유니버셜의 이제 요즘 구성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오른쪽에 보너스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 챕터, 그 다음에 사운드, 음성 설정이죠? 자막, 이렇게 서플먼트 구성되어 있습니다. 챕터부터 보면 지금 뭐 유명한 배경음악이 깔려 있고요. 총 20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네요. 음향은 영어 돌비 애트모스 채널 있고, 일본어가 3개 채널이나 지원을 합니다. 일본에서 유난히 인기가 있는 작품인가봐요. 그 다음에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 태국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자막은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태국어, 중국어 계통들이 다 지원, 간체번체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어가 지원이 됩니다. 서플먼트가 지금 수록되어 있는 게 삭제 장면, 그 다음에 미래에서부터 이야기라는 이제 로드 맥키스 등이 출연하고 있는 다큐, 그 다음에 타임 투 고, 과거를 회상하는 건가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스 프롬 더 퓨처, 키핑 타임, 음악이네요. 휴루이스 곡이군요. 다음 아카이벌 피처레트, 과거 것들입니다. 마이클 제이 폭스 Q&A가 있고, 비하인드 씬 휴루이스 앤드 뉴스의 파워블로우 뮤직비디오, 그다음 극장판 티저 트레일러, 코멘터리 다이렉터 로버트 제메키스와 프로듀서 밥 게일, 피처 코멘터리 위드 프로듀서 밥 게일과 닐 켄톤,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뭐 4K 블루레이 자체에도 상당히 많은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사실 본편은 좀 전체로 한번 돌려. 영화사 로고, 이제 과거 유니버셜 로고 나오고요. 이 영화는 1시간 56분 2초고요. 뭐 앞에 언어라든가 자막 설정들은 다 확인을 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스필버그 프레젠트가 나오는군요.
10인대 교육구 화면비에 꽉찬 1.85대 1 비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백투더퓨처의 유명한 로고 나오고요. 시계소리 들리고요. 기타 피크. 유명한 장면이죠. 네. 마이클 제이 폭스. 유명한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 또 파워블럭 여기서 나오네요. 여기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어두워요. 네, 배경 자체가 밤 장면이니까요. 아직 광으로 못 떠났군요. 크리스토퍼 로이드. 가장 유쾌한 미치광이 박사죠. 광으로 간 거예요. 50년대. 아버지죠. 마이클 제이 폭스가 계속 나오는군요. 챕터를 계속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힐벨리 고등학교는 유서 깊은 고등학교예요. 사케이기 때문에 뭐 필름인데도 뭐 여전히 명작답게 아주 뭐 깨끗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끗하네요. 유명한 기타 시퀀스고요. 50년대를 탈출해야죠. 다시 왔네요. 여기로 해서 음악 나오고요. 드로리안 2편으로 이어지는 에필로그입니다. 자, 보면 이제 구성에 이제 부가 영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어 있는 구성인데 뭐 확인을 좀 해봐야 되니까 내용으로 좀 보겠습니다. 삭제 장면이 보입니다. 자, 삭제 장면. 삭제 장면에는 음성에서 프로듀서 밥 게일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모두를 틀어볼 수 있는 장면이 있고 각각의 삭제 장면이 꽤 많네요. 네. 한 7개 정도의 삭제 장면이 수록되어 총 10분 45초에 챕터가 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제 필름 화질이니까 이게 뭐 최종 마무리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원본 필름 상태 정도를 좀 가늠할 수 있으시겠죠? 아이고, 네, 이거는 비디오 버전인 것 같아요. 뭐 삭제 장면을 또 보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Tales from the Future in the Beginning. 이거는 27분 25초 분량이고요. 27분 25초고. 그 다음에 BDMV니까 블루레이 화질 최근에 만들어진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조미키스가 이제 창조에 대한 이 영화의 제작에 대한 뭐 그런 설명입니다. 프로듀서 밥 게일이군요. 그냥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Tales from the Future, Time to Go 이 시작에 대한 얘기와 아까 거는 이것도 이후에 만들어진 최근에 만들어진 35주년을 맞이해요. 만들어진 다큐고요. 이것도 29분 24초네요. 시작 단계에서 어떻게 이제 또 비하인드 싫어했네요. 총제작 스필버그가 보입니다. 당시 이제 제작에 관련된 얘기 같아요. 스페이스맨버 플루토. 그 다음에 테이스 프롬 더 퓨처 키핑 타임 5분 44초고요. 음악 여행이네요. 그러니까 음악에 관련된 얘기죠. 알란 실베스트리 영화 음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아카이벌 피처렉트 더 메이킹 오브 백 투 퓨처 이제 과거에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입니다. 과거 80년대 만들어진 다큐니까요. 원본 자체가 이제 VHS 과거에 이제 그런 포맷이라 그렇지 블루레이 맞게 컨버전 됐습니다. 제작 과정.
메이킹 더 트릴로지 챕터 1. 이것도 이제 과거에 만들어진 다큐멘터리거든요. 메이킹 다큐. 이것도 15분 30초입니다. Back to the Future Night. 이것도 27분 11초. 어휴,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영상 분량. 마이크 제이 폭스 Q&A. 이것도 이제 과거에 만든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패밀리타이즈 시트콤으로 떴던 얘기부터 나오네요. 10분 16초. 네. 마이크 제이 폭스 인터뷰. 유진한 메이크업 테스트, 아웃테이크, 뉴클리어 테스트, 사이트 시퀀스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너무 많아서 일단은 뭐 패스. 그 다음에 휴이 루이스와 파워 블론 뮤직비디오, 그 다음에 그저 뭐 티저 트레일러 이런 게 수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음성 해설이 수록되어 있는데 좀 있겠어. Q&A 코멘트를 위해 한번 재생을 해보죠. 네, 이 지금 이 음성 해설의 경우에도 자막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뭐 또 서플먼트량은 엄청난데요. 네. 피처리 커멘터리 위드 프로듀서 마케이렌 닐 켄튼. 네, 이 영상에서도 보니까 지금 자막이 다 두 편의 커멘터리가 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뭐 팩트 피처를 좋아하는 팬들이라면 굉장히 풍부한 서플먼트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투 퓨처 1편 4K 블루레이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은 백투 퓨처 2편의 4K 블루레이 디스크를 보고 계십니다. 자, 뭐 메뉴 구성은 똑같고요. 뭐 포스터 디자인 메뉴를 변경이 됐으니까 그걸 차용하고 있습니다. 1편에서는 마이클 제이 폭스만 서 있다가 2편에서는 크리스토퍼 로이드까지 있는 게 특이하죠. 자, 뭐 구성 챕터 구성은 20개입니다. 똑같이 1편과 같은 구성으로 20개의 챕터가 선택 가능하고요. 음성 동일합니다. 자막 동일해 보이죠? 그 다음에 서플먼트로 삭제 장면, 그 다음에 테이스트 오브 퓨처, 타임 플라이스, 피직스 오브 백 투 더 퓨처, 닥터 감독이네요. 미치오 카쿠. 그 다음에 아카이벌 피처렛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것들이고요. 비하인드 씬, 뭐 비슷한 구성인데, 이적, 여기에도 제미키스와 프로듀서 박게일의 음성에서, 그 다음 프로듀서 박게일과 닐 켄톤의 음성에서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구성이긴 한데, 내용이 다 어쨌든 다르니까요. 본편 재생을 해보죠. 뉴머신 로고가 나오고요. 이 작품은 1시간 48분 3초. 뭐 4K답게 정보량은 많고요. 뭐 음성 구성이라든가 뭐 화면비는 같습니다. 1.85 대비 2인 비율에 당시에 필름 보면서 촬영됐고요. 자, 스필버그 프레젠터 나옵니다. 넘어가보죠. 타이틀 뜨고요. 파트 2. 굉장히 당시 2편을 통해 신나게 봤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약간 농담도 많아가지고 영화에 대한 농담도 많았고요. 뭐 의상이라든가 30년 후죠. 그러면 이 시간은 벌써 지났어요. 네,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미래는 저희가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이 영화 나왔을 때 35주년이 넘었으니까 5년 전에 지나버렸죠. 네. 한마을이니까요. 히빌리라는 동네의 미래의 설정이고요. 저런 거는 실현되지 않았죠. 이 시간이 바뀌면 좀 플롯이 당시엔 좀 복잡하다고. 예. 하나의 실수 때문에죠. 미래가 또 바뀌고. 네. 비프. 아니,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지금 보았을 때는 되게 제일 흥겨운 그런 구성. 예, 이렇게 본편 구성을 살펴봤습니다. 자, 보너스 디스크를 보시면 삭제 장면이 역시 수록되어 있습니다. 삭제 장면이 플레이 올에서 3, 4, 5, 6, 네. 총 여기도 많이 있네요. 누가 눈에 보이는데
2편의 디스크에 담긴 삭제 장면 5분 46초니까 좀 시간상으로는 1편에 비해서는 적어요. 네. 역시 또 영상이 좀 보존이 잘 돼 있네요. 2편에 나와 있는 삭제 장면은. 다음에 Tales from the Future, Time Flies. 네, 28분 36초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토미 슨이죠. 버프 역할에. 리아 톰슨이고요. 뒷얘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피직스 오브 더 백 투 퓨처. 이거는 8분 24초네요. 네. 그 백 투 퓨처의 팬인 미치오 가쿠, 이론 물리학자, 물리학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있었던 수록됐던 피처렛들이 있어요. 아까 피처렛에서 메이킹 오브 더 피처 파트 2, 그 다음에 챕터 2 이런 피처렛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하인드 씬, 얘는 아웃텍스 프로덕션 디자인, 스토리보딩, 디자이닝, 드로리안, 홍보 테스트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일일이 보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극장용 예고편, 코멘터리들이 2개 수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굉장히 많은 매뉴얼이고, 이 편도 성공적인 아주 속편이었기 때문에 풍부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 2편 Back to the Future 4K 블루레이 디스크를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Back to the Future 3 4K 블루레이 디스크 메뉴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일단은 본편 구성은 다 동일하고요. 뭐 챕터 구성은 역시 20개, 20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메뉴 화면은 영화 포스터 이미지에서 3명이 등장을 하죠. 메리스턴 버긴이 이제 크리스퍼 로이드의 뒤에 짝으로 등장을 합니다. 뭐 음성이나 자막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보너스에는 역시 구성은 동일한데 이제 내용이 다르죠. 삭제 장면, 그 다음에 테이스 프롬 더 퓨처, 서드 타임 스터트 참, 그 다음에 터스트 오브 타임, 그 다음에 이제 아카이벌 피처로했들과 이제 과거의 것, 디지탑의 더블백 뮤직비디오, 어바웃 트릴로지, 극장용 예고편, 스톱처 라이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음성 해설도 두 개가 모두 수록 지원이 됩니다. 본편을 재생해보죠. 이게 배경이 이제 더 옛날로 가니까 아예 옛날 유니버셜 로고를 갖고 왔어요. 1시간 58분 18초에 꽤 긴 상영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약간 3부작 중에서 평이 제일 좋지 않은 편입니다. 뭐. 재미있는 영화죠. 유니버셜 로고가 보입니다. 역시 타이틀. 유명한 영화이고요. 주제영화. 100년 전 시대에서 아직 안 갔네. 갔네요 이제. 그 서부극 패러디 같은 거 있어요. 이거를 3편 극장 가서 본 영화 기록이 있네요. 힐벨리라는 세계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약간 이제 2편이 워낙 정신없는 플롯으로 가서 3편이 약간 좀 심심한 면이 있긴 합니다. 그 서구 패러디로 흘러가는 거죠. 자, 먼저 삭제 장면. 바퀴엘 있고요. 이거는 좀 많지 않네요. 삭제 장면 자체가 구성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나 있네요. 네, 1분 18초짜리 삭제 장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좀 필름이 좀 많이 비가 오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Tales from the Future, Third Time's the Charm. 17분 7초. 상당히 좀 짧은 편인데요. 이거 배경에 대한. 캐슬린 터너인가요?
테스트 프롬 더 퓨처, 미래에서 온 이야기 더 테스트 오브 타임. 이건 16분 59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카벨 피처렛으로 메이킹 오브 백투피처 파트 3, 메이킹 트릴로지 3편, 스크립트 오브 백투피처 트릴로지 3부작에 대한 답변까지 수록되어 있군요. 비하인드 씬 아우텍스와 디자인 더 타운 오브 힐벨리 디자인 더 캠페인, 그 다음에 지지탑의 뮤직비디오 더블백, 그 다음에 어바웃 트릴로지 극장용 예고편, 그 다음에 백투피처 더 라이드는 이거 게임 저기죠 라이드 그 놀이기구에 관련된 겁니다. 별도로 만들어졌던 백투피처 더 라이드 놀이기구에 대한 영상 이거군요. 31분짜리구나. 아. 네, 이거 아마 그 오사카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본어 버전으로. 그게 이제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 다른 걸로 리뉴얼 됐습니다. 그 영상이에요. 그 영상. 네, 이상 백투피처 3 4K 블루레이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백투피처 3부작의 보너스 디스크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회 디스크에도 그 기본 새로 제작된 부가 영상들과 과거의 피처렛들, 그다음 음성 해설도 두 개씩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보너스 디스크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셋업을 보시면 오디오는 이제 영어, 카스텔로는 스페인어 계통이죠. 그다음에 독일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가 수록되어 있군요. 영어 서브타이틀로는 뭐 중국어와 한국어, 뭐 루마네어도 있습니다. 됐고요. 보너스에는 할리우드 뮤지엄, 고스 백투 더 퓨처, 백투 더 퓨처 뮤지컬 비하인드 씬, 어트랜트 퓨처, 로스트 오디션 테이프스, 잃어버린 쿨드 유 서바이브 더 무비스, 백투 더 퓨처, 메시지 프롬 더 닥 브라운 세이브스 더 월, 템 리스토링 더 딜로리안, 루킹 백투 더 퓨처, 백투 더 퓨처 더 애니메이티드 시리즈, 2015년 커머셜 계속되어 있네요. 자,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더 할리우드 뮤지엄 고스 백투 더 퓨처. 네, 이 메뉴는 10분 17초고요. 네, 화질은 뭐 최근입니다. 할리우드 박물관이 있네요. 아, 할리우드에 가보고 싶은 곳이군요. 할리우드 역사를 품은 박물관이고, 왠지 뭐 지나가는 양자친구도 보이는데 백투피처 전시실이 있습니다. 아하. It was as though the floodgates opened. Every collector wanted to participate. This is the very first Back to the Future 전시회가 있군요. 와, 저 영화 속에 나오네요. 밖에 제작자 영화 속에 나오는 이런 걸 모았네요. 전시회를 Back to the Future 더 뮤지컬도 있나봐요. 비하인드 씬 캐스팅 크리에이티브 Q&A 28분 15초네요. 뮤지컬 Back to the Future 뮤지컬 배우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캐스트와 크루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 Back to the Future 뮤지컬에 대한 그런 얘기. Got to start somewhere라는 노래가 있네요. 뮤지컬에 사용되는 음악이 수록되어 있나봐요. 2분 33초고요. Put your mind to it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뮤지컬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연을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영화 속 사용되는 뮤지컬의 넘버들. An alternate future. Lost audition tapes. 캐스팅 과정에서 그 실종됐던 이쪽에, 아, 캐스팅 과정에 오디션 테이프네요. 3분 45초고요. 누가 들었을까요? 마이클 제이 폭스가 최종 캐스팅했습니다. 뭐 에릭 스톨츠가 나왔다는 얘기 있었는데 빌리 제인 같은데.
비프 역할에 피터 델루이스 여러 배우들의 모습들이 담겨진 오디션 테이프가 담겨져 있습니다. 키라 세즈웨이인가요? 네. 하여튼 뭐 이건 다 드셔보시고요. Could you survive the movies? 그렇죠. 그 오리지널이다. 제이크 로버런츠. 백투피처에 대한 요즘에 유튜브 오리지널 얘기가 수록된 것 같은데요. 19분 47초고 백투피처 시작하는 장면 거의 유사한데요. 의상도 마티 의상 패러디인가요? 앞부분이 거의 돌풍 같은데 네. 그 다음에 2015년 메시지 프롬 닥 브라운 브라운 박사의 메시지 같아요. 전에 나 봤던 영상 같은데 네, 크리스 프로로이드 나중에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사실 닥 브라운 세이브 더 월드 2015년 10월 20일 9분 38초 또 그 영화 관련된 단편 필링 같았습니다. 전에 뭐 했었죠? 이게 이렇게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Out of Time, Restoring the DeLorean 일종의 이 영화 속에 들어온 DeLorean을 복원하는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 같습니다. 네. Looking Back to the Future 또 많군요. 영상 퀄리티는 당시 DVD 화질 같은데 네, 프로이도 보이고요. 해고네요. Looking Back to the Future 해고. 네.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들어진 그런 회고 영상 같습니다. Back to the Future 애니메이티드 시리즈 시즌이 1, 2에 에피소드 1, 2가 있습니다. 이게 시즌 2까지 만들어졌나 보죠? TV용 애니메이션이고 23분 24초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식 애니메이션 파워브라보는 비슷한 분위기의 주제가 그 다음에 2015년 커머셜스 아, 조회수 19 트레일러 2015년 만들어진 거 여기 있네요. 호버보드 터머셜 영화 속에 삽입됐던 스필버그의 아들 맥스 스필버그가 만들었다고 추정되는 19편 이거 본거 본 기억이 있네요. 광고입니다. 영화 속의 광고들이죠. 네, 이런 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뭐 되게 풍부합니다. 네. 이상 그 백투더퓨처 4K 블루레이 35주년 기념판에 수록되어 있는 보너스 디스크를 살펴봤고요. 전체적으로 모든 백투더퓨처에 관련된 4K 블루레이 디스크와 플러스 디스크까지 살펴봤습니다. 2D 블루레이는 거의 내용이 거의 같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소망 51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